Reading body 1, unit 4, review, 복습. 네 번째 유닛, 복습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먼저 이걸로 설명할게요. 자, 먼저 유닛 4에서는, 네 번째 유닛에서는 저 지시사, 뭔가 가리키는 표현에 대해서 배웠어요. 저 복습이죠. 아까 있는 거 한 개는 우리말로 이것이라고 영어는 this다. 그 다음에 멀리 있는 거 한 개는 저것이라고 that이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것이라는 this와 that의 공통점은 몇 개라는 점이기 때문에 한 개라는 점이기 때문에 앞만 길어봤자 it이나 뭐 또 남자 한 명이라면 he, 여자 한 명이라면 she로 바꿨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함께 사용하는 비동사나 하다시도 그에 따른 규칙을 따라야 한다 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책이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된다? This is a book. 그쵸? 책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니까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그래서 it하고 똑같이 is를 써야 되겠죠. It is 하듯이 this is a book. 그리고 한 권이라고 이렇게 하나란 뜻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버스가 거기에 간다라는 표현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this bus. This bus는 this bus는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 거기에 간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this bus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데 한 개니까 안만 길어봤자 it이고 그러면 가다라는 표현은 it goes there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면 이 버스가 거기에 간다. This bus goes there.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하다시 속에 does가 숨어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거 여러 개는 우리말로 이것들이라고 영어로는 these였죠. 그 다음에 멀리 있는 거 여러 개는 저것들이었고 뭐였습니까? those였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것들 these와 저것들 those의 공통점은 몇 개라는 점이고 they라는 점이고 아 여러 개라는 점이고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they로 바꿨을 수 있죠. 그래서 they랑 함 비동사를 쓰거나 하다시를 쓸 때도 똑같은 규칙을 따른다. 그래서 저것들은 책들이다. 저것들은 안만 길어봤자 그것들 they죠. 그럼 they랑 같이 쓰는 비동사가 모이듯이 they are books 하듯이 those도 똑같이 those are books 해야 되겠죠. 그리고 책들이라고 이렇게 복수 형태 여러 세 형태로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저 자동차들이 거기에 간다라는 표현도 저 자동차들 안만 길어봤자 그것들이 거기에 간다죠. 그러니까 those cars가 안만 길어봤자 they가 되니까 day 뒤에 오는 하다시는 안에 do가 들어있다, does가 들어있다, do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they go there 하듯이 그래서 저 버스들이란 표현 아 저 자동차들이었나요? 뭐 저 버스들이든 뭐 저 자동차들이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those buses go there 이거 똑같이 저 버스들로 바꿔볼게요. 저 버스들은 거기에 간다. Those buses go there. They go there.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단수형과 복수형이라는 거 했어요. 한 개일 때, 여러 개일 때 이런 것들 했어요. 그래서 영어 문장에서 이름, 시, 명사, 어떤 것을 사용할 때는 셀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하나인지 둘 이상인지를 따라서 규칙에 맞게 표현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것 이름시 명사가 하나일 때는 단수 형태를 쓰고 둘 이상일 때는 복수 형태, 여러 세 형태를 쓴다. 그래서 복수 형태로 쓸 때 규칙은 일반적으로 S나 ES를 쓴다. 그래서 하나의 책은 뭐였지만 book이었지만 책들이란 표현은 어떻게 한다? books 두 권 이상일 때부터는 뭐 두 권이라고 밝히고 싶으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two books 또 뭐 많은 책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많은 책들은 또 many books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오케이. 요 책들은 books 이게 복수형 그러니까 a book 저 이게 단수형이고 그 다음에 이게 복수형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F 소리로 끝나는 경우 F 소리로 끝나려면 F나 FE로 단어가 끝나야 되겠죠. 그럼 F나 FE로 끝난 그 이것을 V로 바꾼 다음에 ES를 붙여서 VES로 한다. 그래서 한 마리의 늑대는 a wolf지만 늑대들 하고 싶으면 wolves 이렇게 표현한다. 그 다음 Y로 끝나는 경우에는 Y를 I로 고치고 ES를 쓰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일단 저 뭐 안 그러는 경우까지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Y로 끝날 때 I로 고친 다음에 ES에서 IES를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전은 어 딕셔너리였죠? 그쵸. 근데 사전들 하고 싶으면 딕셔너리 즈 한다는 거죠. Dictionaries 이렇게 표현한다. 오케이. 어는 여기 못 붙이는 건 알고 있죠. 어가 하나란 뜻인데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Dictionaries 사전들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S를 쓰지 않고 아예 단어의 형태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의 발은 어 foot이었는데 발들은 feet이었죠. 오케이. 그래서 S를 붙이지 않고 이렇게 단어의 형태가 아예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셀 수 있지만 S를 쓰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 마리의 물고기는 a fish지만 물고기들 할 때 fish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냥 fish 그대로 쓴다. S나 ES를 붙이지 않는다. 오케이. 요런 것들 배웠던 거. 그래서 이제 애들이 뭐 this is 뭐뭐뭐 예, 여자애가 뭐라 그러고 있네요. this is 이거 뭐 뭔가 한 개를 가리키면서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뭐뭐다. 그 다음에 these are 뭔가 여러 개를 가리키는 거죠. 이것들은 뭐다. 얘는 멀리 있는 거 가리키고 있네요. 뭔가 멀리 있는 거 한 개를 가리키면서 that is 뭐뭐. 그 다음에 여러 개를 가리키면서 those are 뭐뭐. 앞만 길어봤자 is이니까 is고요. 앞만 길어봤자 they니까 are죠. 여기도 마찬가지. 한 개니까 it, these는 여러 개니까 they. 그래서 it is, they are 하듯이 this is, these are. 오케이. 자, 봤더니 이거 보니까 an apple이니까 사과 한 개를 얘기하죠. 그럼 당연히 this is an apple. 이것은 하나의 사과입니다. What is this? 라고 물었겠죠. 이건 뭐야? this is를 묻는 느낌 하고 싶으면 is this? 하면 된다 했죠. What is this? 했더니 this is an apple. 그 다음에 이번 tomatoes 여러 개죠. 그러니까 those are tomatoes. 저것들은 토마토들이다. 얘가 얘 보고 얘기하는 것 같네요. those are tomatoes 했네요. 얘는 뭐 여기에 있는 사과 한 개만 쳐다보고 있겠나봐. This is an apple 했었고요. 그 다음에 an orange carrot 한 개의 주황색 당근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한 개죠? 그러면 that이겠죠. That is죠. That is an orange carrot. 그 다음에 pineapples 여러 개네요. 그러면 these are겠죠. 이것들은 pineapple들이다. 얘가 얘 보고 하는 거네요. 그렇죠. These are pineapples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양파 어디 있나? 여기 있네요. 그렇죠. 얘가 얘기하는 거네. 저것들 하고 있네요. 저것들은 흰색 양파들이야. Those are white onions. 이게 여러 개니까 이것도 they가 돼야 되는 거고 they랑 어울리는 거 이렇게 쓰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여러 개네요. 내가 딸기들을 좋아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I like strawberries. 체리들 아니죠. 오케이. 그 다음에 my pet is a parrot. 나의 애완동물은 앵무새죠. 그 다음에 내가 가져갈 거라고 하고 있네요. 내가 가져갈 거다. 무엇을 하나의 파인애플을 어디로 집으로니까 I will take죠. I will take a pineapple. feed는 먹이를 주던데 파인애플에게 먹이를 줄 거다 하면 이상하죠. I'll take 가져가다 라는 뜻의 take를 쓰면 되겠죠. I'll take will은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will take 하면 가져갈 것이다 가 되겠죠. 합쳐서 pineapple home 집으로 가져갈 거다. 그 다음에 carrots are 무슨 색깔이다? orange 주황색이죠. carrots 여러 개니까 안만 길어봤자 they고 they랑 어울리는 are가 있죠. they are orange. 그 다음에 the tomato 한 개네요. 안만 길어봤자 is이니까 is가 와 있죠. the tomato is red 빨간색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look and write this or that. 오케이. 그래서 가까이 있는 거 한 개죠. 그러면 가까이 있는 거 한 개를 가리키면서 사과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This is an apple. Is 왔죠? 안만 길어봤자 is니까 하나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This is an apple. 멀리 있네요. 그렇죠? 하나의 당근이죠. 멀리 있는 거 하나는 얘는 저것, 얘는 이것이었으니까 얘는 That is a carrot 하겠죠. 그 다음에 또 멀리 있는 거 한 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That is an onion. onion 할 때 어 소리가 모음이죠. 그러니까 an onion 하고 있죠. That is an onion. 저것은 하나의 양파야.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에는 자, 이 그림에 전부 다 여러 개를 가리키고 있네요. 여러 개. 그러니까 뭐 아니면 뭐겠다. these 아니면 those겠죠. these 아니면 those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these 아니면 those가 쭉 다 들어있네요. 자, 멀리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라고 했겠다. 저것들이라고 했겠고 그 다음에 체리들이라고 하고 체리들. 그래서 멀리 있는 거니까 those are cherries. those 안만 길어봤자 they니까 뒤에 are가 오고 있습니다. they are cherries. 멀리 있으니까 they 대신에 those 썼고요. 이번엔 가까이 있습니다. These are tomatoes. 이것들은 토마토들이다. Pineapple들 멀리 있네요. Those are pineapples. 저것들은 얘는 이것들이니까 these고요. 이거는 저것들이니까 those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우리 4-2네요. Let's make. 우리 만들자. 뭘 만들까? 샐러드를. What goes? 뭐가 가냐? Into a salad. 샐러드 속으로. 샐러드 속에 뭐가 들어가니? 들어가는 재료 여기 쭉 소리하고 있죠. This is green lettuce. 이것은 초록색 양상추고. What is this? What is this? 얘도 같이 따라 나가네요. 그랬더니 This is green lettuce. 다음에 What is that? 저거 뭐야? 했더니 That is an orange carrot. What are these? 이것들 뭐야? What are these? 했더니 These are red tomatoes. 그랬더니 남아있는 거 Those are white onions. Those are white onions. 저건 흰색 양파들이야. What are those? They are Those are white onions. Oops, not a green worm. 얘는 안 돼. 이러고 있죠. 빼라. 그래서 What goes into a salad? 무엇이 들어가냐? 샐러드 속으로 Circle 동그라미 하란 말이에요. 동그라미 해라 해라 모두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 모두 다 동그라미 하래요. 그린 레터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오렌지도 안 들어가죠. 오렌지는 색깔로 얘기했죠. 오렌지 캐럿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red tomato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white onion 들어갔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 오렌지나 체리나 애플도 샐러드에 넣을 수 있지만 이 샐러드에는 안 들어갔어요. choose 골라라 선택해라 the word 무엇을 그 단어를 for the blank 뭐를 위한 그 빈칸을 위한 빈칸을 위한 단어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골라라. 그래서 여기에 onion 여기에 those니까 여러 개니까 onions 해야 되죠. 여러 개 onions 해야 되겠죠. 이 녀석은 안 됩니다. 하나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무슨 형태 복수 형태로 집어넣어 주셔야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unit 4에 대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